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건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요구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13절에서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렇게 말했죠.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아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고 말하면 예수님이 주신 자유가 내 자유가 되어야 해요. 자유라는 건 모든 것에서 자유함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초점을 맞춰서 늘 하는 말씀은 생명이에요. 그 생명은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잃어버린 생명을 하나님이 다시 주고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잃은 그 순간에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죄인이 됐어요. 모두가 다 죄인이 됐는데 그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인들에겐 항상 사망이 위협을 하고 있고 그 사망의 종살이를 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유함을 입었다.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은 주님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온 인류가 다 죄인이 되었고 온 인류가 다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가 없고 모두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지으신 그곳으로 불러올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은 죄인들이 사는 땅. 이 땅은 사망이 지배하는 땅인 거예요. 죄를 짓므로 우리가 할수 없이 죄인들이 있는 땅, 사망이 지배하는 땅에 살 수밖에 없게 되었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 하늘에 우리를 이끌어 올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건 주님이 하나하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자가 다한 죄인이고 죄의 세상 가운데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진정한 생명을 주시고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분이 부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부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세상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거룩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 자유는 무슨 자유냐면 죄에서 자유, 사망에서 자유. 이 자유를 주기 위해서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데 죄와 사망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한 사람씩 부를 때 그분을 주로 믿기로 작정하고 영접했을 때 세상에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가 되어지는 것. 이 죄로 말미암아서 살고 사망의 노예로 종으로 살던 나의 모든 옛것은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은 새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새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이전에 내가 생각했던 옛 생각이 아닌 새로운 생각, 옛 감정이 아닌 새 감정, 옛 의지가 아닌 새 의지, 우리 인격이라고 말하는 것, 혼적인 부분.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 영이, 마귀의 영이 잡혔던 내가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 사람을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라 이렇게 말해요. 그럼 영적으로 거듭난 거예요.
하지만 영적으로만 거듭나면 안 되고 혼적으로도 거듭이 나야 돼요. 이 혼적으로 거듭나는 것은 인격, 생각과 감정과 의지,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던 이 자유는 영만 자유함을 얻는 게 아니라 혼적인 부분도 자유함을 얻어야 한다는 거죠. 지성, 항상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대로 살잖아요. 이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옛 생각은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되어지면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결정하고 내 생각대로 살았던 모든 것들 이제는 믿음의 생각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생각으로 사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의존하여서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고 영혼 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을 있는가를 보여주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거든.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인 거 믿으시죠?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믿으시죠? 아멘. 그러니까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아멘. 거룩한 분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그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이제는 예수님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작은 예수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그 뜻대로 모든 일을 이루시고 그 뜻을 이루고 온전케 하는 게 그분의 양식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그분의 뜻과 한 뜻이어야 돼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는 게 우리의 생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그러면 그 다음에 마음도 주님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어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이 다 구원을 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은 사랑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분을 본받아 그분과 하나가 되어진 새 사람은 그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영혼을 돌아보는 마음.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겸손하게, 온유하게 그 모든 삶을 아버지의 뜻에 맞추고 아버지의 생각에 따라서 아버지의 이끄시는 대로 그 길을 가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겸손하게 온유하게 그 길을 가야 된다. 근데 십자가를 뭐라 그러죠? 사랑이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죄인이어서 소망이 없을 그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을 부르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는 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는 그의 겸손과 그의 온유와 그의 사랑의 마음을 갖는 자인 거예요. 내가 죽어야 그 마음이 생겨요. 에베소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택하셨다. 근데 그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근데 그게 창세 전인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아담을 창조하기 전부터라는 거예요. 아담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계획하셨어요. 무엇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이 되게 하려고. 그래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창조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과 한 형제, 한 몸이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이 모든 것을 뜻을 세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하나님은 뜻을 세우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 그 뜻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지도록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해서 생각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한 사람은 나는 자유함을 얻은 자입니다. 그런데 자유함을 주도록 불렀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길, 이 길을 뭐라 그러냐면 3일길이라고 말해요. 3일길이 무슨 길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길이 3일이에요. 근데 안 죽어.
안 죽으니까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드렸던 카밀길, 모리아 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거든요. 모리아 산에서 제물이 드려졌거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죽으심까지 내가 가야 그분과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와서, 아, 나는 죄사함을 받았어.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너무나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 아멘.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부르셨고, 나는 그걸 듣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3일길을 가야 돼요. 아브라함이 3일길을 갈때 어떻게 했어요?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에게 이삭이 있습니까? 낳을 수 없는 중에 낳은 이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백세에 이삭을 낳게 하고 그 이삭을 모리아 산에 드리라고 했느냐? 낳을 수 없는, 소망이 없는 자가 바로 죄인인 거예요. 사망에 놓여 있고 죄의 종이 되어져 있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된 자는 소망이 없는 자예요. 생명하고 완전히 끊어졌으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져서 하나님을 알래야 할수 없고 만날래야 만날 수도 없는 자가 우리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셨거든요. 이삭을 약속하셨어요. 낳을 수 없고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그 예수님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이 낳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임하신 거예요. 그 은혜로 임하셨으면 그 예수님을 내가 이제 믿는 자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연합이에요. 예수님과의 연합. 교회 생활하고 종교 생활하는 게 연합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제 나에게 임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무슨 일이든 이루실 것을 믿고 나를 맡기는 자가 되어진 거. 이게 믿음인 거예요. 완전히 맡기는 믿음이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라니까. 어떻게 해야 죽어요? 완전히 믿으면 돼요. 100% 믿으면 돼요. 그냥 믿으면 그건 죽은 거지. 죄에 대해서는 죽은 거예요. 내 생각에 대해서는 못 박아버린 거예요. 내 마음도 못 박아버린 거예요. 인격 중에서 생각이 있으면, 그 다음에 감정이 있죠. 미움이 왔다가, 질투가 왔다가, 분냄이 왔다가, 낙심이 왔다가, 우리의 감정이 있어요. 희노애락이 있죠. 여러분, 희노애락이 죽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희노애락이 죽으면 뭐만 있어요? 기쁨만 있어요. 물론, 믿음 안에서 근심이 오는 거 있는데, 근심은 하나님이 주는 근심만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근심은 누구를 기쁘게 해요? 마귀를 기쁘게 해요. 절대 마귀를 기쁘게 하는 근심을 하면 안 돼. 근심이 온다? 내가 왜 너를 기쁘게 하니? 절대 나는 너를 기쁘게 할수 없어.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을 닮아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을 나타낼까? 그게 내 근심이 돼야 돼요. 주님은 뭘 봐요?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왔잖아요. 낳을 수 없는 중에 준 예수, 그 예수를 완전히 다 드리는 그런 믿음이 어떤 거냐면, 나 자신이 완전히 이게 소망인데, 이 소망을 내놓으라 그럴 때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나에게 소망이 되어진 모든 것들을 이제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복을 줄수 있다.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준다. 예수님이 나에게 구원을 준다. 이 모든 걸다 붙잡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거 다 나에게 내어놓아라. 그러면 내어놓을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예수를 통해서 주신 축복도, 주신 생명도, 주신 모든 삶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죠. 그러면 나머지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 자자손손이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걸 주실 것, 그리고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서 영원히 그분과 살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를 보고자 하심이라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이미 숫양이 거기 준비되어져 있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이미 죽으신 거예요. 내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죽으셨고 그분은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내게 예수님을 믿게 하신 그분은 죽지 않고 살아나신 분인 거예요. 이삭이 죽지 않았어요. 왜?
이삭은 생명이거든. 내 안에 임한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죽으라고 말했지만 내가 나를 버리고 죽으면 예수 생명이 내 안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것을 뺏으려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믿음을 보고자 하나를 내어놓는가 보겠다는 거야. 그게 11조야. 그걸 내어놓으면 내가 나머지 아홉을 너에게 주리라. 근데 아홉만 주는 게 아니라 떡강주리가 마르지 아니하도록 풍성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보고자 너가 가진 열 중에 하나를 내어놔 봐라.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십일로 다 드렸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것은 너에게 책임져 주시리라라는 거예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모든 것에서 다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 자유를 다 누리는 자, 이런 사람은 그 피로 말미암아서 속량 곧 제사함을 받은 자예요. 내가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으면 내게서는 피의 냄새가 나야 돼요. 즉 피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왜 피가 죄를 사한다 그랬어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그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피가 죄를 사할 수 있는 것, 1년 된 양이 1년 동안 죄를 사할 수 있는 것, 그가 1년의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시니까, 그분의 피는 나를 영원히 살리는 생명이요. 그 피는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그 피가 있다는 거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내가 본받아 죽고, 예수님의 피로 다시 거듭난 자다, 이거예요. 나에게 생명의 피가 주어져서 영원한 생명이 내게 주어진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안에서 내가 거듭난 자가 되어진 자,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준비되셨다. 히브리서 10장 5절, 주님은 예물과 재물을 원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준비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한 몸을 준비하셨어요.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생명을 줄수 있는 분이시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이에요. 이 뜻을 따라라고 말해요. 한 몸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완전한 영원한 제사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거룩함을 얻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거룩하게 되셨습니까? 그럼 온전하게 되셨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온전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면 그렇게 사시면 돼요.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과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것과 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혼 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온전한 자라고 말하는데 예수님만이 온전한 자인데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는 거예요. 생각이 마음이 딴 데로 가면 빨리 회개해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기 때문에, 영원히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영원히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영원히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게 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셔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에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했다. 무엇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 돼요. 생명으로 지배돼서 살고,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해서 살고,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서 살라 이 말이에요. 더 이상 죄가 없고, 더 이상 사망이 나에게선 근처도 오지 못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새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로 자유를 얻도록 부르심을 입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데 이 말이 히브리서 10장 16절에서 18절에 말씀을 우리 생각에 두고 우리 마음에 기록한다라고 말해요.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다. 16절로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죠. 같이 봉독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부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분명히 생각과 마음을 그분의 언약으로 새겨 두신다 그랬어요. 우리 생각은 항상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은 늘 주의 말씀으로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 죄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항상 죄를 짓죠. 생각이 죄를 져요. 생각이 자기가 높아져서 죄를 짓고 마음이 감정을 따라서 죄를 져요. 새롭게 된 사람은 생각도 새롭게 되고 마음도 새롭게 되었는데 새롭게 되었다는 건 하나님의 법, 생명과 성령의 법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마음도 생명과 성령의 법이 지배를 하니까 새롭게 된 거구나.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되어졌으니까 이제는 완전히 덮여졌어요. 생명싸개 속에 덮여져서 이전에 어떤 죄를 졌든 죄가 없다. 주님이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시고 완전히 도말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위하여 그 어떤 것도 드릴 필요가 없게 하여 주신 거예요. 뭐만 하면 된다는 거죠. 믿고 자유함을 얻고 누리기만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된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거예요. 에베소서 1장 6절에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찬송의 기업으로 부르셨다는 말씀의 의미가 이렇게 예수님 안에 있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주님과 함께 하니까 날마다 구원을 누리고 그리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할 것밖에는 나타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찬송하는 거룩한 아들이 되어지는 거죠. 경건의 모습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요. 진짜 이와 같은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마음에 피뿌림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씻김을 받는 자니까 악한 양심에서부터는 벗어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악한 양심은 사악한 그런 마음을 먹는 것만 생각하는데 죄에 속한 거, 세상에 속한 양심. 죄 이전에 내 옛사람의 양심을 갖고 사는 것은 다 악한 양심인 거예요. 그래서 몸은 맑은 물로 씻김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물과 피로 씻음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항상 사는 사람, 누구와 함께 하는 사람?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해서 주님, 나와 동행하시고 나는 항상 주님과 함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려면 그럼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시면 돼요. 그렇게 기도해놓고 생각은 여전히 옛생각, 마음은 여전히 옛사람, 의지도 여전히 내 뜻을 따라서 옛사람. 그러면 주님이 함께 동행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는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이미 다 주셨어요. 내가 선택해서 그분 안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자유로워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되어지면 13절에 보니까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삼지 말라는 말이에요. 킹 제임스 버전 번역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누기를 원해요. Not only, but also.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것도. 이두 가지를 해라 이 말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에서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얻었으니까 신나고 믿음의 길을 가고 기뻐하고 또 율법의 예법을 다 지켜야 되는 규례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가 되었어요. 그렇게 자유를 얻은 자가 돼서 육신의 모든 것들로부터 다 자유함을 얻는 이것을 삼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이 말이에요. 개역개정에는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했죠. 킹 제임스 버전에는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서로 사랑으로 섬기라는 말. 요 말이에요. 율법의 모든 강령을 하나로 담아놓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담을 헐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라고 율법에 법을 주고 그 율법 아래서 종살이를 하고 저주 아래 놓여있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이 지켜버리심으로써 이걸 헐어버리셨어요. 그러고 나서 십자가가 유대인과 이방인 사람과 사람 사이가 하나로 또 화목하게 하는 것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 네. 십자가가 위아래만 있는 게 아니라 옆으로도 있다. 우리가 어디서 만나요? 십자가에서 만나잖아요. 모두가 십자가에서 만나요. 예수님과 하나. 사람과 사람이 하나.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라 이 말은 각각이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에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우리가 육체의 기회로만 살면서 나만 신나고 나만 좋은 게 아니라 이것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면 이 세상에 모든 인류가 있잖아요. 얘만 불렀고 얘는 아니다가 아니라 모두를 주님이 부르고 있는 거예요. 부르시는데 누굴 통해서 부르시냐? 말씀으로 부르시는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을 통해서 부르셔요. 그래서 율법은 시온에서 나온다라는 말을 하죠. 예루살렘에서 부르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부르신 거예요. 그거를 들은 사람이 또 그 다음에 불러요. 누군가 사람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 말씀이 전해져 내려왔고 우리 귀에 들렸어요. 우리를 통해서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가 서로 사랑으로 섬기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섬김으로 섬기는 사람은 날마다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내 육의 생각이 올라오고 육의 감정이 올라오고 육의 의지가 발동이 되어지면 세상 사람들 볼 때 사랑할 만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이걸 말해요. 36절에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앞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십자가가 눈에 있어야 돼. 내 육의 생각이 죽고 내 육의 감정이 죽고 예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고 사랑의 마음으로 보고 마음 눈이 밝아진다는 거는 사랑의 눈으로 또 겸손의 눈으로 말씀에 의지한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게 마음의 눈이 밝아진 것도 의미를 합니다. 분별을 하되 각 사람이 혹 죄를 져도 그 안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죄의 영을 보는 눈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돼요? 겉으로 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그 영을 볼 수 있는 자가 정말 영분별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주여 내게 영분별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악한 짓을 하는 거를 봐요. 그 악한 짓을 하는 게 밉고 꼴루견이고 못 봐주겠는 거예요. 내가 영분별 다 했는데 왜 이런 일만 일어나나? 그 일이 일어나는 거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영이 무엇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한 눈으로 보면 어떤 영이 지금 저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지를 알게 되어지죠. 그럼 기도를 해주게 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영들을 결박하고 내치고 그 영으로부터 그 사람이 자유함을 얻도록 기도를 해주면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그런 짓을 안 하고 잘해. 사람이 변하더라 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먼저 부르심을 받은 자이냐 나중 부르심을 받은 자냐 그 차이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서로 섬긴다는 말은 밥 잘 해주고 가가지고 아유 이게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 안에서 주신 그 자유함을 얻도록 그를 이끌기 위한 섬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섬기라 그러면 뭘 하는 걸 자꾸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어요. 발을 씻기는 본을 보였어요. 너희들도 나처럼 해라 그랬다고 가가지고 다 발만 씻겨 열심히. 그 말인가요? 발만 씻기면 다 이스라엘 백성이 돼? 발만 씻기면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돼? 그 말이 아니죠. 발을 씻기라는 건 땅에 다니면서 세상에 다니면서 먼지를 묻은 발을 씻기는 거거든. 그리고 집 안에 들이는 거거든. 발을 씻기면 집 안에 들이는 거예요.
즉 세상의 때가 묻어서 세상의 것들로 더럽혀진 자들을 씻기는 게 뭐죠? 주님의 피, 주님의 말씀, 이거로 씻기는 거예요. 씻기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함께 식탁에서 양식을 먹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먹는 자가 되게 해라, 이 말이에요.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본을 보시고 예수님이 너희도 나처럼 서로 이와 같이 하라라는 말. 이 말의 의미를 잘못 오해해서 뭐 하면 다 발씻기는 의식을 행해. 근데 발씻겠다고 서로 사랑했냐? 안 하더라고요. 발씻기고 나서 싸우고. 잘못 인식하는 거예요. 성만찬도 마찬가지고, 세례식도 마찬가지고, 발씻기는 의식도 마찬가지. 다 의식으로 행하려고 해요. 의식이 아닌 거예요. 섬김이 어떤 의미를 주냐? 자유함을 얻는, 나와 하나가 되어지는, 한 백성이 되어지는, 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죽으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섬긴 건 십자가의 죽으심이잖아요. 네 생각을 죽고, 네 마음을 죽고, 네 판단을 죽고, 그리고 섬기면 그 영혼이 너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가 된다, 그 말이지. 내가 자유하심을 받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는다라고 말하시면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셔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섬기는 자가 될때 교회가 왕성해지는 거예요. 한국 전체를, 전 세계를 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사랑이 전파되어져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뜻이에요. 저를 부르셔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건 하나님이 저를 특별히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을 뿐인 거고, 하나님이 통로로 사용하는 것뿐이고, 이렇게 전한 말씀을 또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았으면 그대로 나도 또 전달하는 통로가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사랑으로 섬기려니까 우리 잘 아시는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5절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그러잖아요. 근데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니까 함께 봉독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무슨 일이든지 아무 일이든지 그 어떤 것,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모든 것에 절대 다툼은 없어야 됩니다. 다툼은 벌써 자기 의가 있는 거죠. 허영은 벌써 자기의 의가 있는 거예요. 교만이 온 거예요. 자만, 오만 이런 게 있는 거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마음을 가지면요, 다른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 보여요. 장점이 보여요. 나는 그게 없는데 저 사람은 저게 있구나. 참 귀하다. 다른 사람의 그 귀한 게 보여서 그 사람이 귀하게 보이는 거. 이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나는 이런 게 있고 저 사람은 저런 게 없어. 이게 뭐예요? 나는 높아지고 저 사람은 낮추는 사람이지만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좋은 장점을 봐서 그 사람을 귀하게 높이고 나는 오히려 낮추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위해 자기 자신을 죽었거든요. 버리셨거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됩니다. 두 번째,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었다면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한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율법을 이루신 예수님 안에서 나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진 거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신 거거든요. 그럼 나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한 영혼 영혼을 볼때그 안에 예수 생명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생명이 있으면 그 예수 생명이 귀하잖아요. 그 예수 생명이
사랑이죠. 내가 형제를 사랑할 때그 사랑이 내 안에서 온전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더 부음받아져요.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고 싶으시면 옆에 형제를 많이 사랑하세요. 그러면 그 사랑을 많이 받아요. 이건 제 경험이에요. 내가 많이 영혼들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내게 더 부어주시더라고요. 죄인도 사랑하니까 사랑을 더 부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무조건 주여 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주신다 그러니까 다 구해요. 이미 다 주셨어요. 다 주셨기 때문에 내 것이 되게 하려고 하는데 내가 자꾸 요 안을 안 들어가는 게 문제인 거예요. 다 이미 준비해놓고 여기만 들어오면 다 누리는 건데 계속 육의 사람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요.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말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서로 대적하여서 그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율법 안에서 완전히 자유하고 주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게 하는 건데 육체의 소욕인 이 육체의 생각과 육체의 마음 이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이 안에 들어가서 성령으로 사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지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셔야 돼요? 성령의 소욕으로 사셔야 돼요. 육체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소욕. 그러니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해야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체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예를 절대 알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영적인 것은 영으로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육체의 사람은 성령의를 알래야 알 수가 없어요. 육체에 속한 자로 내가 살면 성령의를 알지 못하니까 육체의 생각대로 계속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더 지어. 육체의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의 일을 알지 못하니까 성령을 대적하게 되고 거스리고 해방 놓고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지옥을 가? 목사가 왜 지옥을 가? 육체의 소욕을 버리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성령의 소욕을 갖지 못하니까 성령의 일을 알래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죄를 짐으로 결국은 지옥 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새 사람이 되어지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법으로, 생명의 법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성령의 일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성령님으로 내 안에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을 하게 하시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느 길을 가야 될지, 선택할 것을 다 분별해서 알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온몸이 밝아진다 그랬어요. 온몸이 빛으로 충만하다 이 말이죠.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면, 생명이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온몸이 밝고 나타나는 것은 피의 냄새, 생명의 냄새만 나타나고 세상이 빛이 되어져서 영혼들을 어둠에서부터 이끌어 낼수 있는 자가 되니까 성경 말씀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이삭, 여러분 이삭 낳으셔야 합니다. 아들 낳으셔야 돼요. 나는 낳을 수 없어요. 나는 절대 낳을 수 없어요. 근데 성령님이 낳게 하시면 낳아요. 나의 삶에 아들만 낳으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 약속의 아들. 나를 통해서 약속의 아들이 하나 생기고, 둘 생기고, 셋 생기고, 넷 생기고. 근데 이 약속의 아들이 다 예수 생명으로 낳은 아들들인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으로 나를 통해서 낳아진 게 약속의 아들이지, 육으로 낳은 아들이 아닌 거예요. 잘못하면 이스마엘 낳는 거야. 구약의 말씀이 너무 쉽게 우리에게 이해하게끔 써있는데 이게 가려졌으니까 안 보이니까 이삭이 뭐를 아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생명이 나로 약속의 아들을 낳는 게 이게 생명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과 서로 부딪혀서 성령의 소욕을 내게 주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죽은 자가 돼야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지 죽지 않고는 양신의 역사가 있어요. 많은 믿는 자가 양신의 역사가 있어요. 어떤 때 믿음의 말을 참 곧잘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완전히 죄인이야. 그래서 교회 갔다가 시험 드는 거예요. 교회 가서 연약한 심령이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시험 들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권사님이 잔소리가 많아. 그래가지고 쓰러트려. 아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판단하니까 거기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영혼이 약해서 약한 영혼들이 아홉 가지의 악이 나타나도 한 가지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보낸 거거든. 근데 아직은 영만 거듭나고 아직 혼적인 건 그대로 옛사람이니까 다 벗겨져야 될게 아직도 멀고 많죠. 하지만 이 사람은 뭐가 필요한 사람? 시간이 필요한 사람인 거야. 끊임없는 사랑과 말씀이 필요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말씀과 사랑으로 잘 양육되도록 먼저 믿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다독다독다독 하면서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는 게 뭔지를 좀 분명하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설을 발을 씻기라는 게 뭔지 아시겠죠? 그 발이 더러워. 교회 왔을 때 더러운 거로 왔어. 그러니까 사랑의 말씀으로 괜찮아, 괜찮아. 나도 그랬어. 나도 죄인이었어. 주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이런 게다 이렇게 나도 조금씩 알아지니까 조금씩 되지. 아직 나도 멀었어. 이러면서 툭툭툭툭 하면은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면 위로받아야 돼요. 힘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받아주는 곳이 없어도 교회에서만큼은 받아줘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 못 받아주면 그 사람은 어디 가서 살 곳이겠어요? 믿는 자의 심령 속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그 영혼은 어디서 구원을 받겠어요? 이건 중요한 일이에요. 고슴도치가 와도 품을 수 있는 사랑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함께 봉독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면 모든 죄를 다 덮을 수가 있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20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 하면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자, 그가 그 영혼을 사망해서 구원하고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다. 허다한 죄를 덮는 게 죄인의 길에서 그를 건져내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온 사람, 죄가 많아도 그 사람을 덮으면 그를 죄의 길에서, 사망의 길에서 건져내는 겁니다.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서로가 사랑으로 함께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 말이 있어요. 같이 모였는데 공동체로 모였는데 서로 물고 먹는다. 물고 먹는다는 거예요. 물어 뜯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잡아먹는 거예요. 잡아먹는 건그 살을 뜯어먹고 죽이게 만드는 거. 여기서 먹는다는 건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는 거예요. 영혼을 물어뜯으면 예수님 살을 물어뜯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세요. 말씀을 생명으로 먹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자들이 주님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르신 자를 내가 물어뜯는 거니까 예수님 살을 물어뜯는 거예요. 내가 한 영혼을 물어뜯는 게 예수님 살을 물어뜯는 거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 피 흘리게 하는 거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영혼의 허물을 물어뜯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물어뜯은 거니까 이거를 생각하시면 입에서 지퍼가 채워지게 됩니다. 교회에서 얼마나 지절거리고 속살거리고 다른 사람을 뒤에서 수군수군하고 말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피를 툭툭툭 흘리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은 입으로는 하면서 예수님을 피를 흘리게 하는 짓을 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내 입을 열어서 누구의 허물을 말한다? 예수님 살을 뜯는 피를 흘리게 하는 짓을 내가 하는 거구나. 이걸 여기서 딱 생각하셔야 돼요. 벌써 그렇게 할 때는 마귀에게 쓰임 받은 거거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짓을 마귀가 한 것처럼 내가 그 짓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내 의가 그렇게 하거든요. 내 의가 다른 사람을 결국 물어뜯게 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나도 죄를 짓고 그 입으로 말미암아 몸이 더럽혀진다 그랬죠. 그 입이 자기를 더럽히는 건 거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의 사랑의 말, 찬송하는 말 외에는 다른 말을 입에서 내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형제에게 죄를 지어서 약한 양심이 상하게 되어지면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12절 우리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2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 2장 1절 한번더 봉독하겠어요. 로마서 2장 1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형제의 죄를 정죄를 하고 판단을 하면 그리스도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같고, 형제의 약한 양심을 쓰러뜨리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하게 하는 거라고 했는데, 이 짓을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똑같은 죄를 지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뭘 잘못했다고 할때 나도 똑같은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정죄하면 나도 정죄함을 받는 거예요. 저는 이 로마서 2장 1절이 여기에 새겨지기를 바래요. 내가 똑같은 죄를 지는 똑같은 죄인인 거예요.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이 은혜 입은 자예요. 나도 아직은 온전한 사람이 안 됐거든. 근데 주님이 지금 나를 기다려주시고 끊임없이 말씀으로 공급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인도하시는데, 만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는데 50데나리온, 어떤 때는 5데나리온 빚진 자를 흉보거든요. 그 사람을 내가 정죄하면 너도 똑같이 정죄함을 받은 자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 우린 성령의 사람이 되셔야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생각도 성령을 따라서, 마음도 성령을 따라서, 입술도 성령을 따라서, 나의 모든 것이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자가 돼야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지, 육체를 따라 살면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거스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해요.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을 우리 주님이 주셨어요.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를 정죄하면 나도 똑같이 정죄받고, 누구를 판단하면 나도 똑같이 판단받고, 하나님이 이거 다 보고 계시고 다 아시거든. 그러니까 절대 정죄 판단하면 안 돼요. 내가 용서를 받기를 원하면,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십사 하려면 다른 사람도 용서하고, 내가 사랑을 받기를 원하면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내가 칭찬을 받고 싶으면 다른 사람도 칭찬을 하고, 내가 주님께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 다른 사람도 축복을 하고, 이 사람이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내가 축복을 하면 그빈 축복이 내게 돌아와요. 예수 믿는 사람의 심령은 항상 칼을 갈면 안 돼요.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가 돼서 겸손해야 돼요. 남을 낮게 여기고, 나보다. 그리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도 주님이 하시옵소서 중보기도 할수 있는 사람. 나는 잘 믿는데 남에게는 너무 아닌 사람. 혼자 있을 땐 잘해요. 남하고 절대 하나가 못 되고 있어. 이런 거 온전히 구원받을까요?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랑이 온전케 된다고 하셨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만 나타낸 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온전히 이루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 당연히 해야 되는 건가요? 이웃을 사랑하면 당연히 내 입에서 정죄 판단 안 하고, 나는 아는 척 하면서 그 사람을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거 하면 안 돼요. 말 한마디에 왜이 약한 양심을 상한 줄 아세요? 독이 나가거든요. 이 마음에 독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자기 의가 있기 때문에, 자기 육체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이 독이 나가서 상대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심령이 부들부들해진 사람은 입을 열 때마다 부들부들한 말만 나가요. 그러니까 매 회개할 거 많이 나와요. 근데 그 회개가 나를 거룩하고 정결하고 하나님에서 자유를 점점 더 누리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자유하는 자,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은 주님께 다 맡겼기 때문에 미워할 필요도 없고, 정죄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가면 주님이 다 이루시고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 놀라워요. 이렇게 일을 하셨네요. 주님 놀라워요. 저렇게 일을 하셨네요. 아버지, 이룰 수 없는 일이 일어났네요. 그게 이적이에요. 뭐딴게 이적이 아니에요. 아픈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을 수 없는 자가 낫고, 영적으로 고침을 받을 수 없는 자가 고침을 받고, 혼적으로 도무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변화를 받고, 예수님 안에서는 다 변화돼야 돼요. 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우리는 새 피조물, 새 사람이 되어야 하니까. 그렇게 될때 서로
온전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여러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로 사랑으로 섬겨야 돼요. 사랑으로 섬길래니까 반드시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니까 말씀과 기도를 떠나서는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볼 때 이 모든 일들은 다 나를 자유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생명의 사람이 되게 하려고 있는 거구나.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다 아멘으로 받으시고 주님께 올려드리고 믿음의 길로만 가는 거, 이게 믿는 자입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겠습니다.